오랜만에 푸나펑 시간 찾아왔습니다. 이 푸나펑 세상에는 스카이라는 보프의 팬걸이 있잖아요. 그런데 또 다른 팬걸이 등장했습니다. 무려 팬바이의 팬걸? 오? 자, 요 친구가 클라우드라는 앤데 센파이의 팬걸입니다. 느낌이 딱 센파이랑 비슷하게 생겼죠? 근데 시작부터 이거 걸프랑 뭐 갖고 싸우는 거야? 아, 저거 보니까 그 센파이 나오는 그 게임 CD 같은데요? 클라우드는 센파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, 걸프한테 저거 달라고 하는데 어림도 없죠. 지금 걸프랑 보프랑 같이 플레이하려던 참이었는데 얘가 와가지고 뺏어가려는 모양새예요. 안 되지, 이거 내 거야. 아, 뭐라? 아니 이거 게임 자체가 꺼져버리네. 아,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얘가 뭐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. 일단 한번 좀 천천히 하면서 차근차근 봅시다. 자, 근데 가운데 보프 표정 어쩔 거야?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하는 저 표정 보이세요? 잠깐만 빌려달라고 안 뺏어갈 테니까.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건 내가 지금 막 플레이하려던 건데, 어? 내 거라고 내 거. 아, 잠깐만 빌려달라니까 난 센파이 막 보고 돌려줄게. 야, 근데 컨셉이 진짜 그 스카이랑 거의 유사하다.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외모를 보면은 보프의 약간 사색팬 같은 느낌 담게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센파이랑 굉장히 유사했거든요. 잠깐만, 죽겠다. 야,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게임? 원래 이렇게 어려웠어요? 케이지도 올라가! 야, 이거 제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림이 아닌데요? 설마 센파이를 두고 보프와 아니 걸프와 아이고 아 진짜. 아, 그러면 클라우드가 어떤 친구인지 좀 알아봅시다. 노티스미 센파이. 센파이 저 좀 알아주세요. 야, 이건 뭐 센파이가 주인공이 될 줄이야. 클라우드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. 아주 흥미롭구만 그래. 우리 왔어. 아, 그니까. 야야야, 그 게임 완전 저주받았어. 딱 보니까 그 센파이 게임 안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. 그때 등장한 의문의 소녀. 야야야야, 아,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야. 누가 또 발견하기 전에 부셔버리자. 에잇! 멈춰! 아, 그 게임 센파이 나온 게임 이름이 헤이팅 시뮬레이터군요. 안돼, 엎버리면 안돼. 그거 한정판 CD란 말이에요. 아, 얘야 잠깐만, 이게 좀 그 위험한. 제발 엎버리지 마세요. 레페트래요. 레페트 하면은 그 게임 안 버리는 거예요. 아이, 당황스럽네 이거. 오, 이게 새로 만든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거 적용한 모드인데, 와, 되게 깔끔해졌다. 그 움직임도 되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어째? 귀여운 꼬마가씨,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. 까딱하다가는 그 게임 안에 갇혀버릴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는 걸로 하자. 안돼요. 그게 어떤 아저씨? 나 새파란 청춘한테 아저씨? 질 수 없다고요.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 저주가 걸려 있어 여기. 저 생일인데. 생일 파티. 생일 파티 간만이다. 야,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발랄하네요. 파머리 아저씨, 생일 선물 주세요 제발. 마, 아 주라 좀. 안 되겠다면 그냥 가져가야겠어. 3, 2, 1, go!
오. 번개 친다. 뭐야 이거? 어. 아우 아우. 아! 아 이거 또 누르면 안 되는 거구나. 야, 푸나펑 완전 갓겜 됐네. 다양한 이런 요소들도 생겨가지고 약간 너무 똑같은 패턴 때문에 지루해서 좀 약간 안 한 것도 있었거든요. 야, 이 정도 갓겜 됐으면은 어, 번개 좀 착착 쳐. 야, 천지가 개벽한다 이거. 앙, 번개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. 바로 놓치면 번개 맞고 사망각. 짱짱짱짱짱 무빙 무빙. 아유, 타격감 모두 번개. 클라우드 너무 사기 아니에요? 니까 파네. 구름으로다가 번개 공격하는 거 아니야? 특수 능력까지 갖고 있고, 이거 엄청난 능력자인데요? 안녕, 모두들! 내가 뭘 얻었는지 좀 볼래? 얘들아, 어딨니? 다들 조금 늦는구나? 아, 설마. 혼자만의 파티야? 어? 어, 왜 그래? 두 시간이나 늦네. 세 시간. 결국엔 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센파이밖에 없구나. 아이, 그건 사실이 아니야. 이거 뭐 상상 속인가? 센파이! 클라우드 씨, 안녕. 아, 그 지금 보프한테서 CD 뺏어 왔나 본데요? 그래서 지금 센파이가 말거나 보다. 아, 네가 그 저주로부터 날 구해줬어. 이 사랑스러운 꼬맹이 아가씨. 오늘은 진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. 아, 근데 게임이 망가지기 전에 우리 한 곡 할까요? 와! 나의 최고의 15번째 생일이야! 예스! 아, 시간이 얼마 없어요. 일단은 빠르게 갑시다. 3, 2, 1. 와! 생일 축하합니다, 클라우드. 와!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꿈에만 그리던 센파이가 직접 자기의 생일 파티를 축하해주고 있어요. 딱 보니까 센파이 덕질하는 게 보이네요, 눈에. 벽면에 온통 센파이야. 근데 혼자만의 생일 파티가 될 뻔한 이 모습 너무 좀 쓸쓸한데, 그나마 센파이가 이렇게 축하를 해주니까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고의 생일이 아니, 생일 파티가 아닐까 싶네요. 어? 이거 그 리믹스 버전 같네, 센파이 노래. 와! 그렇게 센파이는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잠시나마 센파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었던 클라우드였습니다.